Hi, I'm Emily. 오늘은 특별히 집 근처 카페에서 야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부끄럽네요. 지난주 수요일에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마치고 돌아온 릴리입니다. 5월 신청 당일날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원래는 풀메이크업을 해서 되게 예쁜 모습을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5시 반까지 침대에서 민기적 되다가 6시쯤에 겨우 뭐 눈썹만 그렸나? 입술 좀 두드리고 그 상태로 도착을 해서 그냥 거의 민낯으로 5월 신청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게 되었어요. 뉴질랜드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제가 아이디를 두 개를 생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아이디 하나로 로그인을 하고 저는 한국에서 로그인을 해서 둘이 동시에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는 그날 아침 10시 저는 아침 7시에 새로 고침을 누른 순간 둘 다 튕겼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튕기고 그 다음에 크롬이 튕기나 해서 익스플로러로 들어가 봤는데 익스플로러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크롬으로 한 5번째 시도한 결과 들어가져서 저는 열심히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복붙해 가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다음 그 넥스트 버튼을 누르니까 또 그거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거의 1분 빠르면 1분 좀 더 걸리면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넥스트 누르고 시간 좀 걸릴 때쯤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너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남자친구는 아직 새로 고침해서 그 페이지 오픈하는 거기에도 아직 안 들어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들어가서 볼일 봐라 하고 제가 혼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중간에 세이브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넥스트로 있으면 바로 눌렀고 중간에 뭐 튕기거나 넥스트 눌렀을 때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갑자기 인터넷 창이 꺼진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차근차근 새로 고침도 안 누르고 차근차근 기다린 결과 승리했습니다. 18분 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모습과 많이 달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작성 성공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긴장돼. 오큐페이션 디테일스. 한번 들어가지니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요. 새로 붙이면 하고
드디어 다 작성하고 마지막 페이지 이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 안 넘어가죠. 썸이 승리를 올렸습니다. 다 체크박스 예스 누르고 밋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현재 시간 7시 14분.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페이 나우가 떴습니다. 썸밀이. Your payment has been approved. 아, 그리고 롤 신청하고 아직까지 펜딩 상태여서 제가 이민성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미 지난달에 신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펜딩 상태여서 내가 뭐 더 해야 될 게 있는지 내 개인 그 오피서한테 묻고 싶다. 그래서 내 오피서가 누군지 알려달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미 자기네들이 제 어플리케이션에 이메디컬을 추가를 했고 더 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있으면 바로 너한테 연락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왜 보냈냐면 신체 검사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성공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비자 최종 승인을 빨리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겁이 나서 연락을 먼저 취한 것도 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를 보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심사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 보려고요. 그래도 이제 일주일 다 돼가는데 언제 되지? 급한 건 아닌데 급해요. 뭐 신청 승인 최종 승인 나겠죠 뭐. 결핵 없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제 친구 한 명이 한국에 놀러 옵니다. 사실 일요일에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 토요일인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일요일에 만나는 거고요. 같이 만나서 익선동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 호주 친구와의 익선동 나들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모습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